변정국 회장이 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지금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도 이 정치적인 단체가 아니고 외교 문제, 안보 문제, foreign policy, national security에 대해서 공부하는 공동체 모임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도 앞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 간접적으로 국제외교안보 포럼이 가고 있는 노선 그리고 이들의 지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 변정국 회장을 잠시 이 자리에 초청해서 이 대학생 한국 청소년 외교야 실체와 또 앞날의 변화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변정국 회장 박수 여러분들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변정국입니다. 아까 이민복 단장님께서 가짜 교회 얘기하시면서 애들이 없어서 가짜라고 하셨는데 우리 국제외교포럼은 젊은 친구들이 스스로 공부하고 이렇게 듣고 하려는 자세가 되어 있고 실제로 여기 와 있기 때문에 지금 가짜 포럼이 아니라 진짜 포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러한 취지에서 저희 국제외교포럼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서 이번에 한국대학생포럼은 고등학생 국제외교연합이라는 아주 건전한 단체와 함께 협력하여 2010년 유스 아카데미 컨퍼런스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고등학생 국제외교연합이라는 단체는 누가 어른들에 의해서 세워진 단체가 아니라 실제로 고등학생들이 기획을 하여서 현재는 회원이 450명 이상의 이렇게 카페 활동 인원이 있는 단체로서 아주 건전한 친구들이라고 제가 여기서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교육의 붕괴와 정규적 교사들의 잘못된 교육관으로 인해서 예비 대학생들인 고등학생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국제외교 혹은 또 안보를 바라볼까 우려하고 계시지만 여기 나와있는 고등학생 국제외교연합 친구들은 학교 공부 외적으로 스스로 공부를 하고 분석을 하고 토론회를 열면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대학생포럼과 고등학생 국제외교연합 친구들은 함께 협동을 하여서 실제로 페이퍼를 작성하고 발표를 하여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적 이익의 기반을 둔 젊고 신선한 목소리를 내고자 기획 중에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은 인터넷에서 떠도는 말이 진리이냐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공간은 1 더하기 1이 3이라는 거짓이 진실로 통하는 공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생들은 게을러서 공부를 하지 않고 어디서 누군가 하는 이야기가 진실이냐 듣고 있지요. 그리고 대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어른들의 말을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너무 정치적이다, 보수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많은데 사실 저희는 진실만은 말하죠. 저는 반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어른들이 하는 이런 말들을 젊은 세대인 저희들이 말을 한다면 젊은 친구들한테 많이 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번 대회를 기획을 하였고 저희가 부탁을 젊은 리더를 육성해 달라는 의미에서 여기 나와서 제가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지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든든하고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들 오늘 일간 신문을 보면은 광우병 파동이 전부 다 자기들이 위조 말조했던 것들이 진실이고 사실이다 이런 식으로 재판을 했습니다. 역사가 왜곡이 돼도 한없이 왜곡이 되는데 특히 정지민 씨라고 그 PD 수첩을 번역했던 여자 통역사가 양심 고백을 하고 사실을 전부 뒤엎어놨거든요. 그 책도 한 권이나 출판했습니다. 이 정지민 씨 증언도 전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 판사의 판결에 의하면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 소위 386 세대들이 권력의 핵심 부속 구석구석에 심어놓은 이 독서가 얼마나 무섭고 그 독버섯이 얼마나 뿌리 있게 자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놀라운 사실로 다시 한번 확인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 슬픈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존재해야 되고 나라는 발전해야 되고 또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과제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국민이 뜻으로
이제 정치적인 행사, 선거를 통해서, 지방선거를 통해서, 교육감 선거를 통해서, 모든 선거 과정을 통해서 이 어려운 과정을 뚫고 나가야만이 이 세력들을 도태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에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10년 동안 뿌려놓고 10년 동안 성장한 독보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 한승조 박사님이 늘 얘기하시면 10년은 우리가 각오해야 된다. 간단히 부러질 수 있는 독소는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당장 절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상대가 누구고 또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뭐고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알고 있는 한 우리는 그 적을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거기에는 에너지가 필요하고 애국심이 필요하고 열정이 필요하고 투쟁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절망과 낙담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주 귀중한 이윤목단장의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우리 북한 독보 특히 로봇박 같은 사람의 용단에 대해서 우리들 잊지 말고 가슴속으로 간직을 하고 기억하고 또 기도 속에 기억해 주면 또 고맙겠습니다. 이정민 장관님께서도 오늘 아까 말씀했지만 한미연합사 문제는 우리 얼마나 열심히 노래했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그동안에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까? 서서히 이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중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들은 우리 국가적인 큰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보름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민복 단장께 여러분 감사한 박수 한번 해주시고 네. 이제 김영관 대통령께도 박수 한번 해주시다. 우리 이정민 장관님께 박수 한번 해주시다. 네, 우리 오현주 박사님 오래간만에 오셨네. 네, 박수 한번 해주시다. 네. 또 우리 조갑제닷컴에 보면 최근에 항상 김혁 박사님의 제왁 특강도 명강의를 이렇게 막 두고 있는데 우리 김정환 대표께서 가장 적은 인원으로 1인 사장이 5역, 10역, 1000역을 맡으면서 가장 인기 있는 대한민국의 동영상 방송국 사장님 박수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너스. 고위단체 신문이지만은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 항상 뜨겁고 편안한 안도감을 주는 좋은 기사를 지속적으로 올리는 우리의 스타 우리의 스타 대기자 네. 자 그리고 오늘 오신 분들 모두 환영하면서 다음 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우리 학생들 대학생 포럼 또 그리고 대학생 우리 고등학교 외교 협회 박수 한번 환영합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 회원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다음 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